너 지금 나 힘드니? 어떤 면에서 힘든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낯가려? 아, 낯을 가려. 그러니까 낯. 아, 내가 낯을 가려. 그럼 소맥 갈까요, 소맥? 좋아요. 자. 힘을 드셔. 괜찮아요?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아, 저 혼자서도 잘 살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줄줄이 들어오는 광고 세례. 재석 선배님이 하고 계신 이 배웅동 비빔면의 베른 치킨이에요. 베른 치킨. 대구 예쁘긴 해. 자, 치킨이랑 비빔면이랑 쌈 싸먹는 시대가 왔대요. 그래가지고서 먹어보려고요. 아, 너무 신나. 비빔면 너무 먹고 싶었어. 치킨을 비빔면에 비벼먹는 세상이 오고. 아, 공복인데 잘 됐다. 이거는 죽었다, 너는. 하고 매운 거 넣는 거죠? 아, 맛있겠다. 게스트 한 입도 안 줄게요. 자, 다 먹을게요. 먹어볼게요. 아, 제가 또 면에는 진심이어가지고. 와! 우와!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닥치면? 갑자기 욕을 하세요. 아, 이거 이름이 닥치면 먹었으니 이제 술을 깔자. 오늘 게스트는 이제 고량주로 죽어볼게요. 28도, 40도. 빨간 뚜껑, 빨뚜. 뒤졌어, 오늘. 세 개 주류점이네? 오늘 다 털어왔네, 이거. 이 제가 죽겠다고 하니까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또 이걸 준비해주셨어요. 사람 죽이는 거, 이거.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러시안 룰렛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복불복으로 오늘 사람 한 명 걸러 가버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나요? 더 구설을 굴려야 돼. 이렇게 돌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걸 마시는 거예요? 아닌데? 숫자 나온 거. 어머.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유, 좀 나와봐요. 아유. 우와, 진짜 잘생겼다. 와, 이렇게만 보인데도 진짜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떡해. 우와.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잘생겨서 너무 놀랐어. 아니야? 네가 더 잘생겼어. 영지. 네가 더 잘생겼어. 네가 더 잘생겼어. 쫄지 마. 어, 맞아. 이거 다 따라야 돼. 얼랄라, 얘 큰일 났다, 이거. 어, 손 떨려. 아, 진짜 잠깐만. 30분만요. 30분이야? 30분만요. 네. 아니, 그걸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We'll love it this time right now. We back again once again. 어머머머.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슈팅스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오늘 술 먹으면서 먹을... 어머, 진짜? 아... 근데 좀 잘못 골랐다. 아... 왜냐면 오늘 저 보여요? 저 보여요? 저가 드르륵 탁 해가지고 오늘 고량주 그냥. 아, 고량주...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아, 술을 한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앉으시면 돼요. 하여튼 감사해요. 이거 뭐야? 매실 주셨네? 네. 오케이. 오뎅탕!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뎅탕. 어우, 더워, 그죠? 그러니까요. 저 죄송한데 화장실 착각. 가세요. 어, 들어오세요. 아, 자, 실례지만. 네, 저 러브킬라 잘 부르거든요. 네, 들어가세요. 러브킬라. 좋아하니 뭐하니. 밀린더씨 위기를 밟아 나만 보고 달려 너 백백. 어, 잠만 곁담. 잠깐 진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돼! 문 열어둘까요? 열어보세요. 어떻게? 있잖아요, 이사하면 돼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 텐션이 주원이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주원이 원허디보다 제가 좋다고요? 아닐 텐데. 근데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데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는 얼굴이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인정하기도 재수없고 안 인정하기도 약간 뭔가 민망하잖아.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좀 난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요. 어? 잘생겼다. 살짝 불편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잘생기신 분 너무 많으니까 아. 지금 여기 우리 거기에 아. 너무 많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 게임 말고 그냥 한잔 할까? 아 네. 아, 좋아요. 주종 골라보세요. 그럼 소맥 갈까요? 소맥? 좋아요. 오케이. 숟가락으로? 자. 여기는 딸기가 없어요. 너무 세게 했다. 힘을 드셔. 잠시만요. 저에게 3초만 주세요. 알겠어요. 3초? 네, 3. 괜찮아요?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그러니까. 아, 여기 두께 여기. 저 혼자서도 잘 살아요. 여기. 여기 두께. 무슨 길고양이 밥 주는. 술이 좀 더 들어가요. 저는 아직 술이. 저는 고량이 먹을래요. 그럼 같이 고량이 먹죠. 고량이. 네, 고량이로 같이 갈까요? 고량주. 국물 좀 안 먹어도 돼요? 아! 발성. 저쪽으로 조금 가주세요. 좀만 더 가주세요. 더. 자기소개 좀. 아. 모스텍스 네. 형원이라고 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한남신고 가위가위봉! 아, 바로. 33번! 33번? 33번 여기 있지요? 아씨, 이거 초록매실인데. 초록매실이죠. 아, 열받네. 돌리세요. 아, 바로요? 네! 먹고 해야죠, 먹고. 저도 사람인데. 오케이. 29번. 29? 이게 뭐야? 약간 색깔이. 아! 아! 가위바위보 한 번. 가위바위보! 돌려주세요. 확 돌려주세요! 내가 오늘 끝장 골라왔거든. 오케이. 내려가. 16번. 아, 이 물인 것 같은데. 소주! 아, 소주. 아, 진짜. 오뎅탕 좀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저는 뭐 본인 하는 것보단 네 배씩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많이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저 이런 질문에 약한데. 아, 진짜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는 뭐 컴백한 것도 아니고. 맞아.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컴백도 안 하시고 컴백 지금 예정도. 아, 너무. 딱히 예. 없으시고, 집에서 이제 그 어디서 휴가 보내시다가, 예, 푹 쉬고 신나게 있었는데. 쉬고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진로 먹자고. 예. 제가 그 술 잘 마시는 연예인 추천해달라 했는데, 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셨어요. 제 비율이요? 예. 저 술 잘 못하는데요? 술을 잘 못하신다고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주량을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예, 계속 그냥 될 때까지 마시는 편이어가지고. 저 한 병 반? 한 병 반? 뭐 어떤 거 기준으로? 소주 기준으로? 네, 소주로 한 병 반이면 딱 제일 좋은? 제일 죄송하지만 연세가? 아, 저는 서른입니다. 허! 네. 거짓말. 저 서른이에요. 거짓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맞춰보세요. 21? 정답! 안 넘친 거 가위가위보! 계속 가는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근데? 아, 저요? 네, 연세가. 아, 제가 좀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또? 왜? 아니! 왜? 이러려고 나왔어요? 아니, 왜? 아, 나 진짜... 아. 이거 진심인데, 나? 와! 감독님! 근데 저도 방금 살짝 봤어요. 감독님 이렇게 하시는 거 봤는데 민망해서 안 본 척했는데 그거... 프링글스는 많이 드세요?
프링글스요? 예, 예, 예. 한 통 까면 한 통 드세요? 어, 예. 어, 아, 먹지 않나요? 그, 한 통을. 저 원래 과자 좋아해요. 진짜로? 네. 과자 몇 통까지? 얘기가 좀 통하네, 이제. 어, 저 과자를 어렸을 때 밥 대신 과자 먹고. 어머, 나도. 진짜. 무슨 과자 제일 좋아해요? 저는, 아, 종류가 또 달라. 이제 감자 쪽 있고, 고구마 쪽 있고, 크런치 쪽 있고, 이제 쿠키 쪽 있고. 에, 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종 안 가리고. 아, 저는 주종도 안 가리고. 짠 거 좋아해요. 짠 거? 예를 들면. 짠 거 막. 하나, 둘, 셋. 쫄깨랑! 꽃게랑 좋았네요. 나 꽃게랑도 좋아. 근데 왜? 아, 나 공부했구나. 아, 네.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꽃게랑 해주지. 다시.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진짜 웃긴 게 본인 보밖에 안 되는 거 알아요? 아, 나 보밖에 안 돼? 응, 계속. 아, 우리 술 같이 먹자. 오케이, 같이 드세요, 같이 드세요. 너 지금 나 힘드니? 에? 어떤 면에서 힘든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낯가려? 아, 낯을 가려. 그러니까 낯. 아. 그러니까 그 낯을 가려, 낯을. 어, 귀에 쏙쏙 박혔어. 귀에 쏙쏙 박혔어. 이 그 낯을 가려. 낯을 가리는구나. 봐봐. 20대 초반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어, 내가? 제 나이대로 딱 돌아왔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되게 그냥 다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되게 다 여러 많이 경험을 어. 좀 위주로 쌓아. 어. 아, 근데 말 잘못했다. 왜? 내가 약간 여동생이라 생각했으면은 약간 좀 나 좀 약간 좀 보수적이야. 아, 진짜? 어, 약간 아. 걱정했을 것 같아. 아, 걱정했어. 어. 어떤 걱정 나도 들어보고 싶다. 나는 뭐 딸은 없지만 네. 훗날에 딸이 생긴다면 나중에 뭔가 딸이 남자친구 막 데리고 그치, 왔을 그치, 때 그치, 그치. 막, 어, 마음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내 딸한테 추천해 준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아 어떤 말이죠? 딴 거 필요 없고 네. 무조건 그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왜, 아, 왜 좀 폭력적이지? 아, 나 좀 이게 아, 요즘에 폭력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 조심해, 진짜로 이게. 그러면 사람이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술을 먹어보라는 거지. 아. 어, 술을 먹어보고. 근데 진짜 내가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어. 어떤 사람을 만나라라는 거 있잖아. 만나지 마라 말고. 아, 만나라? 네. 아, 일단 나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오. 마음이 가는 사람. 어, 만나보고 자기가 다쳐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다친 거 말고 마음이. 아, 이거 좀 물리적으로 다친 거. 나 좀 비폭력주의야. 죄송합니다.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나 맞아봤냐고? 주변에 아, 폭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아, 기사에 되게 많이 나오고 아 기사에? 어, 그러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 때리면 안 되지.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 그런 거 같아. 아, 나 근데 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아 그래요? 난 그 세븐틴 친구들 있잖아. 어머, 예. 호시랑 친해지는데 7년 걸렸어. 아 근데 불편하지 않아 지금? 아 그래요? 어, 각자 뭐 하세요? 아 병나발 병나발 보는 거예요. 병나발 보자는 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술? 아니 지금 이 상황. 아 이 우리 상황? 네. 왜? 너무 취했어. 아 그래? 갑자기 취했어. 괜찮아요? 어 난 아직 괜찮은데. 아니. 어. 거짓말쟁이. 나? 예! 왜? 한 병 반이래, 반이래며. 아, 어. 왜 이렇게 잘 마시는 거야? 어, 나 잘 먹어요? 너무너무 잘 먹어. 지금 나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마셨는데 나만 꽐라가 되고 지금 멀쩡한. 아, 대충 이 정도 되면은 약간 그 게스트분들이 취하시는구나.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호시 씨는 들어온 지 15분 만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 말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아, 근데 순영이 너무 귀엽더라. 진짜? 어. 아, 순영이? 아, 전화통화를 왜 시켜요? 아니, 왜 시켜요, 전화통화를? 어, 전화를. 뭐, 어머 어떡해. 아이 최배우. 아이 권가수. 아유 최배우. 뭐 하세요? 아 지금 집입니다. 오늘 그거 왔어. 뭐예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그거 촬영 왔어. 아 또 거기 갔구만. 어. 홍지야. 네. 안녕하세요.
영지야. 어디세요? 이제 연습 가기 전에 지금 집이지. 연습을 왜 해? 아이고 잘하잖아. 지금 저기가 캐나다가. 아유 캐나다 하면 캥거루 보겠네. 너 저기 한 잔 들이켰구만. 많이 먹었어. 저기 형원이 형은 좀 잘 마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최영훈 씨 약점이 뭔가? 형원이 형? 네. 아, 이 형은 약점이 없는데. 왜 약점이 없어? 그만큼 완벽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던졌어요? 아, 나. 아, 저 나도 모르겠어. 같이 술 먹어봤어요, 혹시? 아, 먹어봤지. 당연히 본인이 먼저 갔겠지. 그치, 아, 그치. 그치. 야, 근데 순영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어, 예를 들면. 술 먹다가 자더라도 의자에서 자. 아니, 에이, 가정심 상해! 근데 왜 안 취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여기 까매요. 그러니까 제발 좀 벗어줬으면 좋겠어요. PPL이에요? 아니에요. 아, 네. 너무 제정신이에요. 아, 자, 좀... 가위바위보! 저한테 지금 살짝 질리신 것 같은데. 너 MBTI 뭐야? 저는 ENFP인데요. ENFP? 에이, 나 INFP거든. INFP! 어! INFP가 또 저 INFP 삶아 먹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INFP로 오징어 튀김 만들어 먹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그렇더라. ENFP 진짜. 애들이 나를 좀 삶아 먹더라. 죽고 못 살 못 살잖아. 근데 내가 ENFP인데 INFP 성향이 진짜 가끔 나오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약간 연락하면은 계속 이렇게 숨고 피하고. 방금 권순혁 씨랑도 솔직히 오랜만에 전화한 거잖아요. 맞아. 아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약간 좀 나는 진짜 내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거를 안 하는 편이야. 아, 일부러 밥 먹었니 뭐 했니 어디니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나는 친구들도 보통 막 3개월 막 두 달 막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 아 진짜? 약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진짜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하는 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뭐 게스트분들 부르면서도 뭔가 계속 인연이 쌓이는 편이고 한 번 보면은 연락처에 추가를 하게 되고 계속 뭔가 소통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7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약간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도 다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좀 뭔가 효율적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봤더라도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 아, 그치, 그치. 괜히 한 번씩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여러 번 봤는데도 마음이 안 가는 맞아, 사람이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보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만 했었어. 아,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럼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나 지금 뭐 스님이야? 약간... 야, 은지야, 근데 너 화장실 안 가니? 혹시 문 따실 줄 아세요, 형원 씨? 젓가락 있니? 젓가락 있어요. 아니, 야, 너무 한다고 스타일리스트가 바지를. 밤하늘의 별이에요, 카운팅 스타일즈. 연말 시상식 할 때보다 더 화려해야 돼, 뭐지.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취해, 저 사람은. 이거 어떡해. 아니 먼저 카운팅 스타일즈 밤하늘의 볼 베네덴 율로 이비또 율로 이비또. 아우 문도 딸 줄 몰라 저 남성. 야 문 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문은 못 따. 감독님 출동해야 돼요. 따셨어. 따셨어요. 아 따. 네 러브킬러 추고 있을게요. 러브킬러 멜린더 씨 위기를 봐봐 한번 보고 봐봐 너 백백. 와 근데 고량주 진짜 먹으면 안 된다 님들아. 밥 좀 먹어요 형원 씨. 밥 먹었어요 오늘? 아 나 오늘 첫 끼야 이거. 아유 많이 좀 먹. 예 많이 좀 먹. 알았어 먹을게. 그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 너 안 먹어도 돼? 안 끝나고 남긴 거 다 먹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원래 밥을 하루에 몇 끼 드시는지? 아, 두 끼 먹어, 두 끼. 그 밥을 많이 드셔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드셔보세요. 그 채원 씨가 진짜 안 취한다. 카메라 있어서 그런가 봐. 진짜?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괜히 이렇게 좀 약간 의식이 되는 거야. 약간 편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봤을 때 어머. 완전 처음 보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더 안 취하나 봐. 나 아, 어머. 야, 술 더 먹을까? 더 먹어! 알았어, 알았어. 저는 10년지기 같아요. 나라, 내가? 너무.
맨정신으로 간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원래 내가 이쯤 가면 같이 가야 되거든? 아니면 먼저 가거나? 근데 안 갔어. 아유, 괘씸해. 야, 나도 취하고 싶어. 나 영지야, 나 한 끼도 안 먹어. 일부러 안주도 안 먹어서 빨리 취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취한 거. 왜 안 취해? 왜? 아, 이유가 난, 뭐야? 근데 그 모르겠어.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오늘 촬영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 나도 몰라. 나는 일단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 아, 그래? 생각보다 많아. 나 프링글스 그거 봤어. 네. 프링글스 봤는데 나는 뭔 얘기하다 프링글스가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프링글스 얘기했나? 했어. 했어. 프링글스. 그래서 먹나? 한 병 다 먹는 거 다 얘기해. 한 병이 아니라 한 통 다 먹는 거 얘기했어. 프링글스 한 통 다 먹고 과자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쫄병 스낵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쫄병 스낵 양이 적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짜니까. 짠 거 좋아하세요? 소금이 있어. 아, 소금 채령 언니 줬어요. 소금을 딴 사람을 줬어요. 저도 짠 거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원 씨. 지금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안내면 진 거 내가 봤을 때 보낼 것 같아. 가위 되겠지 아니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영원 씨야. 너 가위바위보 하나 기가 막히게 한다. 근데요, 재영원 씨 라미네이트 교체되셨다면서요? 메로나 먹다가. 택시에서 갑자기 메로나 먹고 있었거든 내가? 어머. 뽁 빠진 거야. 그 메로나에 박혀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발이? 그럼 앞니가 없는 채로 메로나를 들고. 있어. 아니, 말을 바로 해야 돼. 있어. 있어, 앞니가 있어. 뿌리는 그대로 있어. 절반만 입는 거잖아. 그치. 절반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보기가 약간 좀 옹졸하긴 하겠다. 그치. 나중에 인증샷 한 번 올려주면 안 돼, 라면이? 아, 내가 교체할 때 한 번 올려줘. 나 이거 진짜로 영지야, 너와의 약속이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게 무엇일까?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그 순간마다 다르다 생각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근데 이 순간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몇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근데 이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지.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게 뭐 음악 작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지금 작업했던 곡들 중에 들려줄 수 있을 만한 곡들이 있어요? 프리스타일 댄스를 제가 또 잘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취했지? 나 오늘... 우와... 원래 보컬은 누구랑 작업하세요? 저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아, 진짜? 주랑은 같이 해주세요. 난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술 먹고 구두 약속 한 3천 개 잡아놨다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영지야, 그래 나 바로 한 개로 흘렸잖아. 진짜로. 우리 사인해야 돼. 아, 사인해야 돼? 아, 최영원 씨 너무 강력한 상태. 너무 멀쩡한 사람. 영지야. 나가세요. 아, 진짜? 나가! 아, 앉아봐. 아, 뭐 앉아. 아니, 저기요. 알았어. 앉아봐. 저한테 분량 다 뽑았다고. 알았어. 집에 가라고요. 앉아봐. 더 많은 게스트를 상대하려면 좀 쌓아야겠다, 내공을. 내공을? 저희 죄송한데 다 맞짱 잘 떴어요. 아, 맞짱? 잘 떴어요. 지금 님만 안 되는 거라고. 분량 다 나왔어요. 시간이 다 나왔지, 우리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안 돼, 아직 안 나왔어, 영지야. 뭐가 안 나? 영지야, 아직 안 나왔어. 영지야, 난 목표가 있어. 뭐가? 역소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 안 나왔어. 분량이? 분량이 아직 다 나왔다니까. 아, 그래? 아직 안 나왔어. 충분하다니까. 아니야. 나 그 얘기를 들었다? 어. 삼행시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 삼행시?
부담되지? 근데 분량 안 뽑았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진짜로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 진짜 이때까지 먹었던 술 다 여기서 지금 진짜 바로 토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개만 보자. 딱 한 개만. 참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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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할 수 있어. 머리 조금 굴릴 시간 줄게. 머리 조금 굴려. 머리 조금 굴려. 너가 뭔데 굴릴 시간이고. 응. 응. 갑니다. 어. 참. 참, 참, 참. 어. 이. 이게 바로 슬. 술 게임. 영재 괜찮네. 나한테 줘봐. 나 오늘 매실 사왔잖아. 매실. 매실로 갈게. 매실. 매. 매점. 실. 싫어요. 이렇게 가야 돼. 바로바로 가야 돼. 무지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지성으로. 또 줘봐. 다 해 나는. 휴지 가자. 휴지. 휴지. 자 휴. 휴. 지. 지랄. 어. 그 최영원 씨 오늘. 영재 괜찮아? 어떡하냐? 저 괜찮지 무서워지 마세요. 무슨 뭐 해봤어? 재영 씨 나가. 있어야 돼. 가래. 작가님이 집에 가. 아니 그러니까 나 가라고? 오늘 어떠셨어요? 아 나 너무 좋아. 아 정말요? 뭐 나는 7년간의 결실이 이거라 생각해. 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진짜로. 왜 그래? 아. 아니 왜, 왜 이 프로그램 정말 나오고 싶은... 나 처음에는 막 나오고 싶은 그런 거 없었거든? 네. 나오니까 난 정말 나오기 잘했다 생각해. 어 진짜? 어 진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있는 거는 진짜 절대 안 나가려고. 진짜 열받네.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게스트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 프로그램인 건 맞지만 이 정도로 절대 엉덩이 안 떼고. 아 내가 좀 질척거리는 것 같아. 그냥 다음에 그냥 냉장고에서 맥주 꺼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불러줘. 아 진짜로. 냉장고에서. 나 진짜 술 먹으러 와가지고. 아니 술 많이 먹었어요, 형원 씨. 안 가려고 각 채고 있다. 나 진짜 뻥이 아니라 형들이랑 술 먹고 싶어. 나 진짜 여기 감독님들이랑 작가님들이랑. 난 아까 내 리액션 이거 하실 때부터 약간 뭔가 아 이분들은 친미가 내적 친미가 생겼어. 뭔가 정말 진심으로. 맞아 하니까. 진심이야 여기 감독님들 진심이셔. 이게 느껴져서 사실 나 이런 거 좀 이런 걸 되게. 그럼 제가 나갈게요. 여기 계세요. 제가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안녕. 안 오네.